오늘 창당대회가 있기까지의 경과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은우군 조국신당 합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만장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은우군입니다. 5월 광주에 파란 하늘을 가슴에 담고 광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도약시킬 조국혁신당 창당이라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서 경과보고를 맡아 크나큰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 창당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4일 불과 약 2주 전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은우군, 김호범, 강미숙 세 사람의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조국 인재 영입위원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각 시도 지역의 창당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2월 26일까지 서울특별시당, 부산광역시당, 광주광역시당, 경기도당, 전북도당, 전남도당 등 6개 시도당의 창당대회를 개최했고 2월 28일 서울, 광주, 2월 29일 전북, 전남, 경기도 등 5개 시도에서 시도당 창당 등록을 완료하여 중앙당 창당의 법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2024년 3월 3일 마침내 당원 동지들을 모시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